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 22년 12월 31일 마지막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할게요. 세력지도 종목들 공시 분석하고 이제 올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선미님께서 이제 매크로 증시 시장 흐름 파악이라는 그 멤버십 첫 번째 가입해 주셨어요. 이제 매크로 증시 시장 흐름 파악 이상을 가입하게 되신다면은 이제 매일 장마감 시향을 갖다가 제가 올려드리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드로 리튬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이드로 리튬이 어쨌든 요렇게 그 보고 의무일 일주일 후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5일 이내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안 하면 이제 벌금을 맞게 되는데 벌금을 갖다가 이제 상향하도록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요걸 잘 지키게 돼 있을 거고 기존에는 뭐 한 30만 원 정도만 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많이 안 지키는 그런 적이었는데 일단 요것도 그래요. 21일 날 보고 발생 의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날 올라갔죠. 요거 대부분 보시면은 이제 특별 관계자들이 요런 식으로 보유주식을 일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관계에서 벗어났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간에 분리가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추후에 장내에서 주식을 판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율이 줄어든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요렇게 세 군데에서 하는 건데 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보자고 하니까 요렇게 취득단가가 요렇게 있는 거는 뭐 어쨌든 전환산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요런 거고 위에서 요런 장내매수 했던 것들은 금액대가 21,000원 그 다음에 17,000원 평균단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22,000원 요 정도 있어요. 그래서 높아봤자 22,000원이다 요 정도 선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안심을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초점은 요거 해봐야 돼요. 3,000 얼마 3,300 요거 요게 주식 수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시면은 요거의 평균 단가를 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요게 요때쯤에 그 이제 보고 발생을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요때쯤에 보고를 한 거고 또 여기서도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은 거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갭을 보세요. 아까 봤으면 22,000원 있잖아요. 이거 안 팔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22,000원 라인이 다 여기인데, 그죠? 그 다음에 뭐 신규로 샀다고 한들 여기서 사고 이렇게 판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요 갭에서 주식 매수한 것들은 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3만원 넘어갔을 때 그래도 적어도 한 30% 이상이 수익이기 때문에. 자, AT세미콘 한번 보면 이제 뭐 이것도 일주일 전에 얘기해야 될 것 같다. 30일 날 작성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전환사채권 매도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이 되었다. 뭐 미리 공시는 됐었어요. 파라텍에서 요거를 팔았다는 내용인데 파라텍이 전환사채 18회차를 갖다가 들어오고 납입을 했었죠. 요게 한 130억 정도였는데 요 130억을 갖다가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그냥 바로 AT세미콘에서 바로 사버린 거예요. 무려 3,250만원이나 주고. 이렇게 돈이 없는 회사가 굳이 이걸 갖다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7천억, 700억 정도를 갖다가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갖다 팔았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겠죠. 다른 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원래의 전환사채를 갖다가 다시 팔아버린 겁니다. 사서 와버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라텍은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 분리를 할 거예요. 분할 회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이런 물적 분할에 대한 거 있잖아요. 요런 거에 대해서 주가 이제 등락을 보려고 하겠죠. 자, 보니까 분할회사, 존속회사는 파라텍이고 신설회사는 휴림 엔지니어링이다.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휴림 로봇의 관계 회사라고. 그래서 요것도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 내역 보시면 이렇게 파라텍이 전환사채권을 다 넘겼고 매도 계약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금액은 받았다. 아, 그리고 나서 요걸 보니까 리더스 기술 투자에서 새로운 이제 신규 임원을 갖다가 하는 거를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리더스 기술 투자. 여기 보니까 요게 MBN 내외경제TV 부회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또 블록체인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규 사업은 블록체인 쪽으로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얘들도 타고가면 NFT로 해가지고 지금 실패하고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납입기일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다. 115억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 한 2주일 정도 미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 이 회사 안에 일은 아니죠. 여러 군데가 있는 건데 뭐 어센딩 플로우 조합이라는데 여기서도 아 이거 그 생각대로 안 올라가는구나. 2차전지로 원래 갔어야 되는데 지금쯤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스포9에게 요거를 갖다가 그 스포피드를 코스9에게 팔기로 했던 거 요게 코스9이 이제 자금이 없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갔나 봐요. 그래서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는 해제가 되었다라고 되어있는 모습. 계약금 자체도 그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8억인데 8억을 포기할 정도로 이 어느 정도의 회사의 가치가 없었나 봐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광무는 이제 NKM이 밀어주니까
리튬염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급을 하면서 이렇게 매출액 대비, 전년도 매출액 대비 해가지고 거의 50%를 갖다가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요 광무가 지금 이제 내년에 흑전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흑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위로 올라가겠죠. 특히나 리튬염이라는. 그리고 뒷배가 엔캠이에요, 엔캠. 엔캠이면은, 엔캠 이거 자체가 어쨌든 간에 리튬을 갖다가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공장도 있는 게 맞으니까 주가는 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짓을 합니다. 아틀라스 8000과 오정광 이런 사람이 이제 전환사채권을 갖다가 더 사요. 유니홀딩스라는 곳에서 이제 계약기간 이렇게 돼가지고 콜옵션을 취득했어요. 계약기간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오겠죠. 그리고 여기 아틀라스 8000은 KNJ 인베스트 대부에게 주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주식담보로 이제 이자율 10%에 담보 유지를 200% 해가지고. KJ 인베스트 요거 많죠? 요거 때문에 이제 작살 난게 셀피 글로벌이잖아요. 셀피 글로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즈 미디어. 요 두 회사가 이 KNJ 인베스트가 장중에 반대매매 처리해가지고 주가가 작살이 나버리고 최대주주도 작살이 난 그 회사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KNJ 인베스트도 세력에 엮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KNJ 홀딩스 위로 타고다 하다 보면은 EM 플러스 뭐 세원 ENC 그 다음에 무슨 뭐 SC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타와서 KNJ 홀딩스로 나온다. 자, 광무. 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는데 차익 금액은 뭐 40억.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죠?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상장회사니까. 근데 차익 기간 보세요. 1개월. 이 1개월이 뭐 했습니까? 이 1개월이 저번에 셀피 글로벌을 작살낸 그 날짜잖아요. 그죠? 참, 이게 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들. 어쨌든 뭐 그런 거고. EM 플러스는 보시면은 뭐 가드니아 신기술 조합이한테 이제 자금을 받기로 했던 게 미뤄졌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요거 있잖아요. 요게 중점으로 해가지고 뭐 HLB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조경숙의 아들인 이제 금호 HT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 그 주주로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 나비를 보시면은 이렇게 2월 달로 밀렸다.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사업 자체가 전환사채로 해가지고 뭘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나오면 알겠지만 검찰이 이제 빡세게 움직여요. 무자본 M&A에 대해서 보질 않겠다. 자, 정정신고 다시 나오죠. 그죠? 이것도 보시면은 정정전 4월 달로 이렇게 미뤄지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EM 플러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갖다가 뭐 어디 코랑코란 그 어디에 팔기로 했단 말이야. 코랑코는 대부분 이게 보면 무슨 뭐 하여튼 부동산 유동화 뭐 이런 쪽인데, 거기에 팔기로 했었는데 계약금 10%만 받고 나머지 225억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근데 그럼 신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지, 이 계약이 깨지면 25억만 들어간 거잖아요. 의문이 되는 거죠. 어쨌든 EM 플러스에 보시면 임건일님, 이분 유명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왜 2차전지 사업에 신규 투자를 하는데 전환사채를 했다가 시비를 감귤 영농 조합에서 들어올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거 2차전지 그 실제로 나비빌 됐을 때 그 자금 안 넣었죠. 안 넣고 그냥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이 사람이 주식한 거 보세요. 주식한 거 보시면은 6월 17일 날 장내 매수를 했어요. 무려 25만 주. 25만주는 매수를 하고, 요게 계산을 해보니까 103억 정도가 돼요. 103억 정도.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납입하기 전에 11월 15일 날 장내매도 해버리고, 요거 평균단가 거의 한 50% 먹었죠. 그러면서 57억 6,700을 갖다가 차익을 보고 나갑니다. 차익 보고 그냥 그 전환사채는 투자 안 해버렸어요. 속된 말로 진짜 뭐 새끼죠. 그죠? 이런 뭐 세원 ENC 이런 쪽도 되어 있고, 요 보시면은 세원 ENC도 뭐 계약 조건을 갖다가 변경한다, 계속 밀려오지고 있는 모습. IS 이커머스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뭐 1차 잔금, 2차 잔금, 3차 잔금 이런 것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 주주를 조합 출자를 보면은 이제 리더스 기술 투자에서 바른 네트워크스로 바뀌었다. 바른 네트워크스가 누구냐 하면은, 바른 네트워크스는 그 바른전자의 자회사죠. 자회사인데, 이제 엔캠 주식을 갖다가 20년도 11월 16일부터 15억씩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때부터 바른전자가 지금 뭐냐면, 바른전자가 이름 바꾼 게 광무예요, 광무. 어쨌든 얘들은 엮여있다는 걸 갖다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됐고, 바른 네트워크가 라이트론 주식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라이트론도 나중에 뭐 어떻게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이렇게 보시면 오성첨단 소재는 이스트 버건디에서 이렇게 장내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약 일주일 정도 장내 매수를 진행했는데 요 정도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평균 단가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 계산해봤자 10억 조금 넘어요. 10억. 그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카나리어 바이오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날짜 보이세요? 12월 19일, 12월 28일. 자기가 이제 그 올해 발행을 했던 신주 인수 공부 자체 카나리어 바이오 엠에게 바이오엠이 현금 대신에 줬던 어떤 사채를 갖다가 자기들이 받고 얘들은 자금에서 조기 상환권 하면서 현금으로 도로 돌려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100억 250억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지금 벌써 그게 120억 130억 이렇게 해서 벌써 250억이나 준 겁니다. 카네리오 바이오 안에 이제 현금 거의 없겠죠. 현금 속에서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카나리오 바이오 M이 최근에 그 헬릭스미스도 인수를 하면서 재밌는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라. 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얘기를 나옵니다. 쌍방울 KH 겨냥을 하면서 조폭들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세력주들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죠? 요쪽 라인, 요쪽 라인도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뭐 CBI나 이런 쪽뭐 키네틱 뭐 어쩌고저쩌고 한거 얘들도 지금 다 작살나고 있죠. CBI랑 같이 어떤 투자를 했었던 그런 대한그림 파워도 주가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KH전자가 여기 있잖아요. KH가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쌍방울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쌍방울 어디 있습니까? 쌍방울이 요쪽 라인에 있죠. 요쪽 라인에 있으면서 지금 자기들끼리 장난이 아닌 겁니다. 요게 붙어 있는 애들 금거리거든요, 전부 다. 금거리죠? 금거리고 얼마 전에 그 내용 나왔죠? 비덴트 바이오 인바이오젠 요거 수사하던 임원 지금 자살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죠? 검찰이 강압수사 아니었나? 요 부근에 지금 있는 애들이 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선생님들.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요. 검찰 수사 받고 있는데 요 남아 있는 애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요 라인 타고 들어가면은 다 엮여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할 때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피해 가시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오프라인 강의 이렇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만 보고 주식을 하게 된다면 잃지 않는다는 거는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차트 한번 보고 진행할게요. 자, 차트를 보자면 하이드로 리튬부터 보도록 할게요. 하이드로 리튬 보자면 여기서 지금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시 의무를 갖다 지는 날이 여긴데 최대한 끌고 팔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대주주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이제 특수관계인도 어반 리튬이나 뭐나 다 자기들끼리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기대감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것도 어반 리튬도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차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게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얘기 들리는 게 인가공에 대한 뭐 그런 거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염호에서 불순한 염호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 물을 갖다가 가져와서 고순도로 수산화 리튬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염호를 갖다가 가져왔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있죠. 그냥 어디서 탄산 리튬 사와가지고 그거를 수산화로 바꿔가지고 시제품에 테스트 들어갔다 이런 얘기인데 처음부터 그럼 우리 기대치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가 경쟁력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릅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셀피 글로벌. 셀피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계속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지 크게 반등하지를 못하는 모습이라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가는 흐름을 보이는 거는 그나마 이 회사밖에 없어요. 매출액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이 회사들이 다시금 정상화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주주들과 그다음에 거기 있는 이사 감사들이 뭐 어떻게든 진행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엔 플러스. 이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죠. 고점으로 뭐 자기들 가평을 만드니 마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뭐 감귤농사 아저씨 아까 6월달에 들어왔잖아요. 6월달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 박스권에서 매수 다한 다음에 그죠? 6천 얼마 때 요때쯤 고점에서 다 팔아먹고 나가는 상황. 그죠?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최대주주가 용인을 해주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차익만 먹고 실제적으로 여기 올라가게 만든 그런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있잖아요. 2차 전지 기대감. 그 다음에 플러스로, 아, 투자금이 몇백억씩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면 2차 전지에 진짜겠구나라는 걸 심어준 그 임검일 씨가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팔아먹고 이거는 납입하지 않았다. 회사에 대한 신뢰가 이미 날아간 거죠.
뭐 광무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여기 이제 올라와서 뭐 어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NKM이 매출액을 밀어주기 때문에 다시금 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1개월로 40억을 빌려가지고 특히나 최대 주주가 대부 업체에다가 거기다가 어떠한 걸 갖다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언가 주가를 올릴 만한 그런 걸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아요. AT세미콘. AT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뭐 끝났죠, 이거는 거의. 이제 파라텍도 벗어나고 어떤 뭔가 차익을 보려고 했는데 이마경인가 어떤 사람이 또 나오면서 이걸 갖다 못하게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반등을 나오는 척 하더니 박스권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고, 리더스 기술 투자 역시도 이것도 올라가려는 이런 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그 시스템이 빨리 변하니까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거고, 자기들끼리 좀 싸웠나 봐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일이다. 자, 테크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주가에 이제 이렇게 막 등락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과연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의문이겠지만, 어쨌든 올라오면 무조건 여기 있는 또 깔려 있는 매물대가 분명히 사람들을 다 치고 갈 거라는 건 분명한 상황. 그죠? 파라텍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든 분할을 해가지고 주가를 최대한 올려먹고 정리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죠. 카나리아 바이오. 당연히 이거 빠질 수밖에 없죠. 최대주주라는 인간들이 고가는 털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반등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공매도 쳤든 뭘 했든 간에 한 번씩은 이제 계단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올라왔지만 아직도 빠질 구간은 이만큼이나 많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최대주주가 팔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마? 오레고 봄아? 택도 없습니다, 이런 거. 오레고 봄합이 된다고 하면은 오레고 봄합에 투자를 하지 헬릭 스미스를 사질 않아요. 세종메디칼도 역시나 똑같죠. 이 구간까지 많이 털어먹고 많이 해먹고 다시금 이렇게 빠져버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헬릭 스미스. 제가 분명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여기에 밑바닥에 있는 거 단타 먹으려고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반등 나오니까 추격 매수 들어가신 분들 지금 이것도 이만큼 빠졌죠. 이게 짧아 보여도 구간대가 작지 않아요. 단기간에 한 4, 5% 정도 이상은 먹고 가는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세일즈도 있는 종목들은 그냥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종목들은 우량한 종목에 투자를 해서 거기 있는 캐시플로우가 진짜 주가의 흐름을 올려가질 때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잡주들은 매수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와 꼭 약속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23년도에는 아마도 이렇게 하락장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투기 종목들 하지 마시고 가디언즈 멤버십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매도반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매도반. 그래서 매도를 하면서 차라리 차익을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반 분들도 매도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종목 하나 이렇게 잘못 물렸는데 고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바로 반대매매 털려서 계좌 빵원 됩니다. 제로 됩니다. 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가디언즈 멤버십 참여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새로운 마음, 새 뜻으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가디언즈 멤버십 계신 분들은 제가 또 따로 알아서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이런 종목들을 가르는 거, 그러니까 뽑는 것만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의 계좌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렇게 오프라인 참여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해 보시고 가디언즈 멤버십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년도에 너무나 많은 큰 사랑을 받아서 다른 분들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독자 3,000분 이상을 모았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3년에는 더욱더 높은 영상, 높은 퀄리티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3년에는 얼굴도 맨날 드러내도록 할게요. 너무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